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뭐뭐 좀 해줄 수 있니? 뭐뭐 좀 해줄래? 약간 요런 톤으로 부탁을 좀할때쓸 표현을 한번 볼 텐데, 사실 부탁을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은 아세레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Hacer el favor de. Hacer el favor de.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하셨어요. 자, hacer el favor 자체가 어떤 부탁을 들어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hacer 동사 자체를 명령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poder 동사랑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명령형, hacer 동사의 명령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hace el favor de no hablar de ella. 한번 더, hace el favor de no hablar de ell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무이 비엔. 참고로 아세는요, 아세르 동사에 또 너에게 명령을 할때 바뀌는 규칙 변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해라, 좀 해줘라. 아셀 파워. 근데 이제 어떤 부탁인지, 우리 파보르가 부탁이란 뜻인데 어떤 부탁인지는 대로 연결되어 있죠. De no hablar de ella. 데이야, 그녀에 대해서 hablar, 말하지 않는 부탁을 들어줘라. 즉, 그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할수 있을까? 얘기를 하지 좀 말아줘. 이런 표현이고요. 만약에 인칭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스, 뚜에 해당하는 명령어 대신에 뭐 3인칭, 우스텟한테 하는 뭐 아가, 뭐 이런 식으로 명령형을 바꿔가면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기초동사 뽀데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동사죠. 뽀데르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Puedes hacer el favor de callarte? 한번 더. Puedes hacer el favor de callarte?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ien,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더좀 부탁하고 완곡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줄 수 있겠니? 이런 톤이 좀 강하죠. Puedes hacer el favor? 근데 어떤 부탁 들어줄 수 있겠니?냐면요, callarte. 여러분들 callarse 하면은 입을 다물다. 뭐좀 비속어 같은 경우로는 입 닥치다 할때 이제 쓰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입좀 다물어 주겠니? 이거예요. 뭐 이건 아무리 사실 뭐 정중하고 완곡하게 표현해도 좀 듣기 싫거나 좀 남한테 좀 나쁜 소리 할때 쓰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Puedes hacer el favor de callarte? 입좀 다물어 줄래?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칭에 따라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뽀데르 동사만 현재 시제로 뭐 우스테시만 뿌에데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표현, hacer el favor,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뭐 좀 해줄래? 이런 표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